그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30대, 40대, 50대 그런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한다? 아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험생 대부분이 30대, 40대,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대, 40대, 50대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다들 본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공부를 위한 시간을 빼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근데 대부분 공인중개사 학원이나 민간 업체들의 어떤 학습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을 공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 수험생 대부분은 30대, 40대, 50대다. 직장인, 주부, 뭐 자영업을 하시던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다. 근데 1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한다? 못합니다, 이거. 저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우리 휴넷 공인중개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할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공부를 만들자. 하루에 4시간, 최소 4시간, 뭐그 이상 복습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꾸준히 투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합격을 할수 있는 어떤 수준에 오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짧은 공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300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이 300시간이라는 거는 하루에 1시간씩 1년 정도 꾸준히 들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쁜, 그러니까 직장인, 주부분들, 아니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좀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의 짧은 공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년 과목별로 출제되는 부분,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딱 그래요. 한40% 정도는 매년 출제되는 데서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똑같고 답도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파트에서 문제 유형과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근데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핵심만 추려서 저희가 이런 짧은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해가지고 기본 점수를 획득하고 고급 커리큘럼인 뭐 실전 문제풀이나 쪽집기특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뭐 파이널 모의고사 등등으로 저희가 예상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걸 통해서 플러스 10점, 20점 정도를 맞아가지고 저희는 목표는 한 7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해가지고 60점 이상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게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우리 수험생들이 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도 이 커리큘럼으로 서비스를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한 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막 이론 비중 진짜 줄여가지고 문제를 막 다량으로 풀게도 해봤고, 아니면 이론이 너무 부족하다는 또 이제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이론 비중을 막 늘리고 문제풀이는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내는 어떤 커리큘럼도 만들어봤고 했는데, 아 이런 이 정도의 이론 비중이 최적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요런 단계로 요 정도의 분량을 풀면 충분하구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한 커리큘럼이라서 앞으로는 저희 커리큘럼의 어떤 이론이나 문제풀이 비중을 바꿀 생각이 없고. 이 전체적인 분량이 300시간 이상으로 또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300시간 안에 끝내는 커리큘럼 만들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욕했어요. 아, 내 그런 강의 못 찍는다. 그런 책못 만든다. 지금은 이 커리큘럼이 더 맞다. 자, 그냥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건 맞다. 라는 말씀을 예, 대놓고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지 않았구나. 그게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스스로, 그리고 이제 저희 것으로 공부하고 또 합격하는 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중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그 시간 있으면 됩니다. 그냥 1년 동안 1000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 없으면 공인중개사 합격 못할까요? 아니에요. 저희 휴넷 공인중개사 300시간짜리 커리큘럼으로 합격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뭐 시험일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내가 그리고 몇 시간 정도 할수 있느냐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그게 나한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인 거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시간 안에 절대 할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시작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 안에 할수 있는 공부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